다음은 듣기 평가를 위한 시험 녹음 부분입니다. 감독관과 수험생은 녹음된 내용을 들으면서 녹음 테이프의 상태가 좋은지 소리의 크기가 적당한지 시험장 주변에 소음이 없는지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는 테이프를 정지시킨 후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음악이 끝난 후에 듣기 평가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제25회 한국어 능력시험 듣기 고급 아래 1번부터 3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쓰십시오.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번. 상우 씨, 보고서 때문에 어제 또 늦게까지 야근했다면서요? 네. 전왜 항상 마감이 닥쳐야 집중이 잘 될까요? 저도 지영 씨처럼 일을 좀 미리미리 해야 할 텐데 말이에요. 2번, 한국 부동산인데요. 내일이 집주인 분께 중도금 지불하시기로 한 날인 거 아시죠? 네, 그분 계좌로 입금시켜 드려도 될까요? 3번 작년 시즌까지만 해도 저 팀은 고전을 면치 못했었죠. 네, 그동안 팀 성적이 좋지 않아서 이번 전지 훈련을 아주 혹독하게 받았다고 하더니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됐네요. 4번. 부모님께서 귀농하셨다면서요? 시골 생활은 어떠시대요? 자연 속에서 사시니까 좋으시대요. 그런데 농사일은 생각보다 어려운가 봐요. 준비를 많이 하고 가셨는데 첫 농사를 망치셨대요. 다음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5번 가끔 번역가인 저에게 통역을 부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번역을 하는 사람은 통역도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통역가는 말을 실시간으로 바꿔서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순발력이 필요하죠. 저처럼 단어 하나에 몇 시간씩 고민을 하는 번역가들은 그런 순발력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통역가들은 유행하는 최신 구어 표현을 공부해야 하지만 전옛 문헌에 사용된 표현도 공부해야 합니다. 6번 글을 쓸때 턱을 괴고 있으면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는 것 같아. 맞아, 맞아. 그리고 전에 어디서 봤는데 팔짱을 끼고 있으면 창의적인 생각을 잘하고, 반대로 팔을 쭉 뻗고 있으면 논리적인 생각을 잘하게 된다더라. 그래, 재미있네. 그럼 논리적이면서도 창의적인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7번 지구온난화를 불러일으키는 대표적 물질이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발전소나 공장에서 화석연료를 태울 때 이산화탄소가 다량 배출되는데요. 이런 곳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여러가지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수물질을 사용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도 하고 이산화탄소를 액체 상태로 만들어 땅속 깊이 묻어버리기도 합니다.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8번 사람이 없어도 가는 자동차 이제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미 세계 여러 대학의 연구팀에서 몇해 전부터 무인 자동차 실험에 성공을 거두어 왔으니까요. 그런데 이 무인 자동차가 몇 가지 문제로 판매 단계에까진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선 무인 자동차가 사고를 낸 경우에 그 책임을 가릴 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차의 주인인지, 운전 시스템을 조작한 탑승자인지, 차를 생산한 회사인지, 참 애매한 문제지요. 다시 들으십시오. 사람이 없어도 가는 자동차. 이제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미 세계 여러 대학의 연구팀에서 몇해 전부터 무인 자동차 실험에 성공을 거두어 왔으니까요. 그런데 이 무인 자동차가 몇 가지 문제로 판매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선 무인 자동차가 사고를 낸 경우에 그 책임을 가릴 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차의 주인인지, 운전 시스템을 조작한 탑승자인지, 차를 생산한 회사인지, 참 애매한 문제지요. 9번. 한없이 평화로운 느낌을 주는 자연. 이곳에서도 생존을 위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식물들은 뿌리나 줄기에서 해로운 화학물질을 분비해서 자기 주변에 다른 식물이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이 소나무의 뿌리에도 칼로 탄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웬만한 풀은 그 옆에서 자라나기 힘듭니다. 이 외에도 매운맛을 내는 고추의 캡사이신이나 후추의 피페린이라는 성분도 다른 해충이나 병균의 공격을 막기 위한 강력한 무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한없이 평화로운 느낌을 주는 자연. 이곳에서도 생존을 위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식물들은 뿌리나 줄기에서 해로운 화학 물질을 분비해서 자기 주변에 다른 식물이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이 소나무의 뿌리에도 갈로탄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웬만한 풀은 그 옆에서 자라나기 힘듭니다. 이외에도 매운맛을 내는 고추의 캡사이신이나 후추의 피페린이라는 성분도 다른 해충이나 병균의 공격을 막기 위한 강력한 무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10번. 빌딩이나 다리와 같은 구조물들은 모두 고유의 진동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느끼지는 못하지만 건물들은 평상시에도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죠. 그런데 이 고유 진동이 진동수가 같은 다른 진동과 만나면 그 크기가 더 커지는데요. 이런 걸 공진현상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헬스장에 있는 대형 건물이 흔들려서 사람들이 대피한 사건이 있었죠. 그때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빠르게 발을 구르는 동작을 하고 있었는데 그 동작이 만들어낸 진동이 건물의 고유 진동과 딱 맞아 떨어졌던 거죠. 다시 들으십시오. 빌딩이나 다리와 같은 구조물들은 모두 고유의 진동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느끼지는 못하지만 건물들은 평상시에도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죠. 그런데 이 고유 진동이 진동수가 같은 다른 진동과 만나면 그 크기가 더 커지는데요. 이런 걸 공진현상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헬스장에 있는 대형 건물이 흔들려서 사람들이 대피한 사건이 있었죠. 그때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빠르게 발을 구르는 동작을 하고 있었는데 그 동작이 만들어낸 진동이 건물의 고유 진동과 딱 맞아 떨어졌던 거죠. 다음을 듣고 남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11번.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세 살짜리 아이에게 하루 종일 책만 읽어준다고 합니다. 근데 전 이런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기는 아이의 뇌가 집중적으로 발달하는 시기거든요. 아이들은 이것저것 사물을 만져보기도 하고 또래 친구들과 놀기도 하면서 뇌를 자극하는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의 뇌 발달도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3살짜리 아이에게 하루 종일 책만 읽어준다고 합니다. 근데 전 이런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기는 아이의 뇌가 집중적으로 발달하는 시기거든요. 아이들은 이것저것 사물을 만져보기도 하고 또래 친구들과 놀기도 하면서 뇌를 자극하는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의 뇌 발달도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12번. 흔히 사람들은 통계 자료가 뒷받침된 정보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통계처럼 악용될 위험성이 큰 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하향곡선을 그리는 그래프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일부 구간만 잘라 하나의 그래프를 만드는 경우가 있죠. 이 그래프를 본 사람은 결국, 하락세가 아니라 상승세라고 오해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보면 기존의 통계 자료를 이용해 어떤 사실을 왜곡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란 걸알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흔히 사람들은 통계 자료가 뒷받침된 정보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통계처럼 악용될 위험성이 큰 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는 그래프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일부 구간만 잘라 하나의 그래프를 만드는 경우가 있죠. 이 그래프를 본 사람은 결국 하락세가 아니라 상승세라고 오해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보면 기존의 통계 자료를 이용해 어떤 사실을 왜곡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란 걸알수 있습니다. 13번. 의사의 진료행위도 일종의 서비스라는 점에서 당연히 병원은 서비스의 고급화를 지향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정부도 이를 허가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고급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고급화된 의료기기나 시설을 마련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 텐데 그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들 몫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고급화된 병원이 큰 수익을 거두게 되면 대형 병원들도 너나 할것 없이 그런 병원으로 바꾸려고 할 겁니다. 결국 국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곳이 줄어들 게 뻔한 일일 테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의사의 진료행위도 일종의 서비스라는 점에서 당연히 병원은 서비스의 고급화를 지향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정부도 이를 허가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고급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고급화된 의료기기나 시설을 마련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 텐데, 그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들 몫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고급화된 병원이 큰 수익을 거두게 되면 대형 병원들도 너나 할것 없이 그런 병원으로 바꾸려고 할 겁니다. 결국 국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곳이 줄어들게 뻔한 일일 테고요. 다음 그림을 보고 가장 적절한 대화를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4번, 1번. 한복은 좀 거추장스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편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품이 넉넉해서 활동하기에 좋아요. 2번. 그렇게 바느질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한복은 만드는 사람의 정성이 깃든 옷이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며 한복을 만드는 건 반이 정성이라고 할수 있죠. 3번. 이게 바로 조선 시대에 서민들이 입었던 거군요. 네. 그래서 아까 본 왕이 입었던 옷하고는 다르게 수수하고 소박한 느낌이 들지요. 4번. 이건 저한테는 좀 화려한 것 같은데 다른 건 없나요? 그럼 이건 어떠세요? 저고리랑 바지 둘다 색감이 곱고 은은해서 많이들 찾으시는 거예요. 15번. 1번. 가슴 운동을 할 때에는 그렇게 팔에 힘을 많이 주면 큰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운동 기구가 무거워서 그런지 팔에 자꾸 힘이 들어가네요. 2번. 경사로로 뛰어 내려갈 때 공기가 날개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잘펴 놓아야 바람이 골고루 잘 들어갑니다. 이게 풍선처럼 부풀어진다니 놀라운데요. 3번. 이제 직접 방향 조절을 한번 해 보세요. 왼쪽 방향은 이 줄을 잡아당기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근데 줄이 너무 팽팽해서 그런지 잘안 당겨지는데요. 4번. 장비를 다 풀고 나서는 이렇게 마무리 운동을 해 주셔야 다음 날 근육이 당기지 않습니다. 휴. 아까는 너무 긴장했었는데 이제 좀살것 같네요. 대화가 끝난 후에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16번 저 제가 3일 전에 거기 제품을 구입했는데요. 물 끓이다가 갑자기 뚜껑이 펑 하고 열려서 손에 화상을 입었거든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죠? 고객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런 경우엔 치료를 받았다는 증빙 자료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치료비 영수증은 있는데 그걸로는 안 되나요? 네. 꼭 진단서를 보내주셔야 하고요. 제품 영수증과 문제가 된 제품을 저희 고객 지원부로 보내주시면 보상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저 제가 3일 전에 거기 제품을 구입했는데요. 물 끓이다가 갑자기 뚜껑이 펑 하고 열려서 손에 화상을 입었거든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죠? 고객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런 경우엔 치료를 받았다는 증빙 자료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치료비 영수증은 있는데 그걸로는 안 되나요? 네, 꼭 진단서를 보내주셔야 하고요. 제품 영수증과 문제가 된 제품을 저희 고객지원부로 보내주시면 보상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7번 소장님, 이게 지난주에 들어온 민원 서류인데요. 음, 204동에서 물에 이물질이 섞여 나온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네. 열 집이나 되는 걸 보면 수도관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 아무래도 좀 조사를 해봐야겠는걸. 네, 다른 동에서도 문제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그래야지. 문제가 있는 집들을 좀더 알아보고 나서. 이 물질이 얼마나 섞여 나오는지도 파악해 봐. 그다음에 수도관 정비 업체에 연락해서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하고. 다시 들으십시오. 소장님. 이게 지난주에 들어온 민원 서류인데요. 음, 204동에서 물에 이물질이 섞여 나온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네. 열 집이나 되는 걸 보면 수도관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 아무래도 좀 조사를 해봐야겠는걸? 네. 다른 동에서도 문제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그래야지. 문제가 있는 집들을 좀더 알아보고 나서 이물질이 얼마나 섞여 나오는지도 파악해봐. 그 다음에 수도관 정비업체에 연락해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고, 18번 제가 이번에 인턴십 과목을 듣고 있는데요. 학점 이수 요건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그 과목은 일단 적성검사 결과를 가지고 담당 교수님과 상담을 하셔야 하고요. 기말에는 여러 취업 프로그램에 10시간 이상 참가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적성검사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거 맞죠? 예전에 했던 검사 결과지 갖고 있는데 그럼 다시 안 하셔도 되겠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제가 이번에 인턴십 과목을 듣고 있는데요 학점 이수 요건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네그 과목은 일단 적성검사 결과를 가지고 담당 교수님과 상담을 하셔야 하고요. 기말에는 여러 취업 프로그램에 10시간 이상 참가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적성검사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거 맞죠? 예전에 했던 검사 결과지 갖고 있는데. 그럼 다시 안 하셔도 되겠네요. 다음 뉴스를 듣고 알맞은 제목을 고르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19번 노래 부르는 자리에만 가면 가시방석인 분들 계시죠? 요즘 이런 분들을 위한 음치 클리닉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박자와 음정을 틀리게 되는 건 대부분 잘못된 발성 때문인데요. 이 클리닉에서는 그 원인을 진단하고 올바른 발성을 할때 써야 할 근육의 위치를 짚어줍니다. 최근 일반인들이 참가하는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이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수강생들의 등록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KBC 뉴스 박민호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노래 부르는 자리에만 가면 가시방석인 분들 계시죠? 요즘 이런 분들을 위한 음치 클리닉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박자와 음정을 틀리게 되는 건 대부분 잘못된 발성 때문인데요. 이 클리닉에서는 그 원인을 진단하고 올바른 발성을 할때 써야 할 근육의 위치를 짚어줍니다. 최근 일반인들이 참가하는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이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수강생들의 등록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KBC 뉴스 박민호입니다. 20번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일 기획재정부는 불필요한 사업을 털어내고 정부 지출을 올해보다 낮게 편성해 국가 채무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복지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재정 부담으로 인해 복지 관련 예산을 3.5%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야권은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재정 긴축에만 초점을 둘게 아니라. 복지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C 뉴스 김미선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일 기획재정부는 불필요한 사업을 털어내고 정부 지출을 올해보다 낮게 편성해 국가 채무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복지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재정 부담으로 인해 복지 관련 예산을 3.5%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야권은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재정 긴축에만 초점을 둘게 아니라 복지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C 뉴스 김미선입니다. 다음 강연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만화 속 주인공 같이 대중에게 친숙한 캐릭터를 상품화해서 판매하는 걸 캐릭터 산업이라고 하죠. 요즘 이 캐릭터 산업 시장에서 주목할 점은 성인 고객층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처도 문구점에서 전자상가나 통신기기 매장으로 확대되고 있고요. 이유가 뭘까요? 전 그게 현대인들이 느끼는 소외감 때문이라고 봅니다. 첨단 기술이 도입된 현대화된 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니 그만큼 소외감도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감성적이고 인간적인 가치를 통해서 위안을 얻고 싶어 하는 겁니다. 같은 전자제품이라도 정감이 느껴지는 캐릭터 상품을 고르게 되는 건 바로 그 이유에서죠. 세계적인 석학 존 나이스 비트도 기술이 발달할수록 인간은 그 기술을 인간화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말은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잘 보여주는 말이 아닐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만화 속 주인공 같이 대중에게 친숙한 캐릭터를 상품화해서 판매하는 걸 캐릭터 산업이라고 하죠. 요즘 이 캐릭터 산업 시장에서 주목할 점은 성인 고객층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처도 문구점에서 전자상가나 통신기기 매장으로 확대되고 있고요. 이유가 뭘까요? 전 그게 현대인들이 느끼는 소외감 때문이라고 봅니다. 첨단 기술이 도입된 현대화된 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니 그만큼 소외감도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감성적이고 인간적인 가치를 통해서 위안을 얻고 싶어 하는 겁니다. 같은 전자제품이라도 정감이 느껴지는 캐릭터 상품을 고르게 되는 건 바로 그 이유에서죠. 세계적인 석학 존 나이스 비트도 기술이 발달할수록 인간은 그 기술을 인간화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말은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잘 보여주는 말이 아닐까요? 21번, 22번. 22번 다음 강연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지구의 70%가 바다라고 하지요. 근데 이 중에서 지금까지 인간이 탐사한 곳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아십니까? 불과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미지의 세계를 탐사하기 위해서 시작된 게 바로 해양생물개체조사 사업인데요. 이 조사는 참여한 탐사자들만 해도 2천여 명에 달했던 대규모 프로젝트였죠. 이 조사팀이 10년 동안 발견한 생명체는 무려 6천여 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말이죠. 아직 인간이 파악하지 못한 해양생물의 종은 그 천배가 훨씬 넘는다는 겁니다. 탐사하지 못한 지역이 많다 보니까 전체 종이 얼마나 되는지 어림잡기도 어려워서 학계에서는 천만 종0일 것이다 추정만 하고 있는데요. 이 숫자만 봐도 바닷 속에 탐구할 것이 얼마나 무궁무진하게 남아있는지 여러분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구의 7 0가 바다라고 하지요0데이 중에서 지금까지 인간이 탐사한 곳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아십니까? 불과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미지의 세계를 탐사하기 위해서 시작된 게 바로 해양생물 개체 조사 사업인데요. 이 조사는 참여한 탐사자들만 해도 2천여 명에 달했던 대규모 프로젝트였죠. 이 조사팀이 10년 동안 발견한 생명체는 무려 6천여 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말이죠. 아직 인간이 파악하지 못한 해양생물의 종은 그 천배가 훨씬 넘는다는 겁니다. 탐사하지 못한 지역이 많다 보니까 전체 종이 얼마나 되는지 어림잡기도 어려워서 학계에서는 천만 종쯤일 것이다 추정만 하고 있는데요. 이 숫자만 봐도 바닷속에 탐구할 것이 얼마나 무궁무진하게 남아있는지 여러분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23번 24번 다음 대화를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아까 감독님께서 25년 전 음향 감독이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그때 전 연극극단의 배우로 막 들어가서 무대 뒤에서 일을 돕고 있었는데요. 음향의 작은 차이가 무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때 제 꿈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최근에 내신 책은 25년간 터득한 기술적 노하우에 대한 내용인가요? 아, 아닙니다. 음향 장비 작동 방법을 다룬 서적은 시중에 많이 나와 있고요. 사실 그런 부분은 현장 경험을 몇년 하다 보면 자연스레 익혀집니다. 중요한 건 작품을 읽는 눈인데요. 음향 담당자로서 어떻게 작품에 접근해야 작가의 의도를 소리로 잘 전달할 수 있는지 그동안의 깨달음을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아까 감독님께서 25년 전 음향 감독이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그때 전 연극 극단의 배우로 막 들어가서 무대 뒤에서 일을 돕고 있었는데요. 음향의 작은 차이가 무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때 제 꿈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최근에 내신 책은 25년간 터득한 기술적 노하우에 대한 내용인가요? 아, 아닙니다. 음향장비 작동 방법을 다룬 서적은 시중에 많이 나와 있고요. 사실 그런 부분은 현장 경험을 몇년 하다 보면 자연스레 익혀집니다. 중요한 건 작품을 읽는 눈인데요. 음향 담당자로서 어떻게 작품에 접근해야 작가의 의도를 소리로 잘 전달할 수 있는지 그 동안의 깨달음을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25번 26번 다음 대담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최근 휴대 전화와 무선 인터넷을 활용해서 자신이 쓴 기사를 인터넷에 올리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1인 미디어의 증가 현상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더 다양해졌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사건 현장에서 바로 기사를 올리는 1인 미디어 제작자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기사가 현장성, 신속성을 갖추게 됐다는 점도 의의가 있겠죠. 근데 생각해 볼 점은 1인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가 과연 신뢰할 만한 것이냐 하는 겁니다. 또 만약 기사 내용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담겨 있거나 개인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휴대전화와 무선 인터넷을 활용해서 자신이 쓴 기사를 인터넷에 올리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1인 미디어의 증가 현상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더 다양해졌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사건 현장에서 바로 기사를 올리는 1인 미디어 제작자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기사가 현장성, 신속성을 갖추게 됐다는 점도 의의가 있겠죠. 근데 생각해 볼 점은 1인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가 과연 신뢰할 만한 것이냐 하는 겁니다. 또, 만약 기사 내용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담겨 있거나 개인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7번, 28번, 다음 강의를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예를 한 가지 들어 볼까요? 고대 상대주의 철학자들은 당시 권력이나 관습에 자주 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모든 진리를 상대적이라고 보는 입장을 몸소 보여준 거죠. 시대에 대한 이러한 저항 의식은 바로 상대주의 철학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예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상대주의의 이면에는 자칫하면 사회의 혼돈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숨어 있기도 한데요. 어떤 상대주의 철학자들은 이 세상에 옳고 그른 건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진리와 도덕을 부정하기도 했던 거죠. 물론 상대주의 철학의 기본 명제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없다. 이런 거니까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진리와 도덕은 어디까지나 인간 사회를 지탱해주는 버팀목과 같죠. 만약 모든 사회 현상을 그러한 관점으로만 본다면 이 사회는 유지되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그럼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예를 한 가지 들어볼까요? 고대 상대주의 철학자들은 당시 권력이나 관습에 자주 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모든 진리를 상대적이라고 보는 입장을 몸소 보여준 거죠. 시대에 대한 이러한 저항 의식은 바로 상대주의 철학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예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상대주의의 이면에는 같이 타면 사회에 혼돈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숨어있기도 한데요. 어떤 상대주의 철학자들은 이 세상에 옳고 그른 건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진리와 도덕을 부정하기도 했던 거죠. 물론 상대주의 철학의 기본 명제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없다. 이런 거니까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진리와 도덕은 어디까지나 인간 사회를 지탱해 주는 버팀목과 같죠. 만약 모든 사회 현상을 그러한 관점으로만 본다면 이 사회는 유지되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29번. (30번) 수고하셨습니다 듣기 시험이 끝났습니다.